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에이, 얘들아, 아침 밥 먹고 가지 그래. 아이, 저 학교 늦었어요. 저도 오늘 크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나가봐야 돼서요. 그래. 우리 딸은 도둑질하다가 들키지 말고, 우리 아들은 사기칠 때 조심하고, 항상 자나깨나 경찰 조심. 알겠지? 안 들켜. 내가 누군데? 학교 다녀올게. 알았어, 엄마, 다녀올게. 여보,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애들도 다 컸나 봐. 당신처럼 자랑스러운 도둑이 되었어. 필통에 있던 내 머리핀이 사라졌어. 야, 잘 찾았다. 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뭐? 아니야. 내가 항상 여기다가 잘 넣어놓고 다닌다고. 야, 요루루. 네가 훔쳐간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나도 체육 시간에 너희랑 같이 나가서 피고했잖아. 근데 맨날 의심해? 맞아. 지혜야, 그만해. 네가 오해한 걸 거야. 아무리 봐도 챈데. 지혜야, 그너 가방 뭐야?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이거 이번에 우리 아빠가 성적 잘 나오셨다고 나한테 특별히 사주신 아구찜 명품 핸드백. 지혜야, 그 핸드백 진짜 예쁘다. 나도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 싫어. 너도 부러우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든가. 맞다. 너희 아빠 도둑질 하셨다가 교도소 가셨다고 했나? 쿠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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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네가 내 가방 만졌다가 사라지면 어째? 그냥 구경한다고 사라지냐? 야, 그만해. 어이, 그만들 싸우고. 어우, 지혜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 잠깐만. 내 가방 여기다가 두고 가면 제가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사물함에다가 넣고 차우스로 잠그고 가야 되겠다. 아휴, 우리 반에 터득이 있어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 정말. 아휴, 가자.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만지면 안 사라지는 물건이 어디 있겠어. 아, 실핀이 여기 있구나. 아, 진짜 기집애. 한 번만 만져본다니까. 한번 열어볼까? 됐다. 아, 정말. 예쁘네. 이제 내 거? 야! 내 가방이 사라졌어! 어이, 무슨 소리야? 그 말에도 참을수 참고서 사물함에 넣어놨잖아. 이 얼음아, 진짜 너 죽을래? 네가 훔쳐갔지? 아닌데, 자물쇠까지 걸려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열어? 니네 아빠가 터득놈이니까 네가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배운 게 터득 좀 밖에 없잖아, 너? 너 말 다 했냐? 다 했다! 이게 까불고 있어! 말아! 네가 먼저 놔! 웃기고 있네! 머리 놓고 가만 내놔! 얘들아, 그만 싸워! 얘들아, 그만 싸워! 얘들아, 진정해! 곧 애들이 올 시간인데 요리할 재료가 없네. 애들 오면 많이 배가 고플 텐데. 어쩔 수 없지. 장 좀 보러 가볼까?
오늘은 애들한테 어떤 음식을 해줘볼까? 그래. 이것도 좋고, 요거랑, 이것도 신선하네. 티가 나니까, 이 정도만 훔쳐야겠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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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자기 아버님 도둑 아니야? 아,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하늘의 별을 훔쳤어? 당신 눈에 넣었지? 어머머, 몰라 몰라.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끼리 숨기는 거 없기로 했잖아. 솔직하게 말해줘. 그럼 요즘 지방사장 때문에 우리 집에 빚쟁이한테 쫓기고 난리 났잖아. 돈 때문에 그래? 얼마면 되는데? 한 1,000,000원? 알았어. 내가 지금 입금해줄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고마워 자기야. 자기밖에 없다 정말. 야! 김이야! 여기 있었네?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당신 누군데 우리 자기한테 그러세요? 자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람들이 꼬셔서 돈 뜯는 나쁜 애라고요? 야! 내가 언제 갚냐고! 다 된 거였는데. 어? 저게 뭐야? 어? 저거 UFO 아니야? 응? 야! 다녀왔습니다. 그래, 엄마가 마트에서 장 좀 봐왔어. 밥 맛있게 먹어? 네. 응? 왜 그래? 요즘 여자애들한테 연기가 잘 안 먹히니? 연기는 잘 먹히는데 방해하는 바람에. 괜찮아. 우리 리아는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나중에 배우 하면 되지. 배우는 무슨? 오빠 얼굴 못생겼어. 그런데 무슨 배우야? 야, 엄마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믿냐? 아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은 왜 그러고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을까 우리 딸? 아니야, 됐어. 못 보던 머리핀이랑 가방이네. 이뻐라. 엄마도 한번 매보자 우리 딸. 여기요. 어머! 완전 이뻐! 우리 딸이 참 손재주는 좋단 말이야.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숨어서 살아야 돼? 맞아요, 엄마. 나도 이제 지쳤어. 나도 크게 한탕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맨날 마트 물건 훔쳐다 밥 먹기 싫잖아, 엄마도. 얘들아, 도둑이 왜 가난한지 알아? 비싼 물건을 훔쳐서 싼 값에 팔아서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아빠 오면 그때 크게 한탕하자, 응? 맨날 아빠. 아빠가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냥 우리끼리 먼저 크게 한탄하자니까? 맞아요, 엄마. 나 연기도 잘할 수 있어. 우리끼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니까. 안 돼. 아빠가 잡혀간 이후로 경찰들이 우리도 의심한단 말이야. 조금만 더 조용히 지내자. 이럴 수가. 옛날처럼 보석도 훔치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싶은데. 하긴 우리끼리 훔치기도 그래. 우리끼리 하다가는 분명 경찰들한테 바로 걸리고 말 거야. 얘들아, 니네 진짜 아빠한테 관심이 1도 없구나. 아빠 내일 감옥에서 나와. 왜? 뭐? 벌써 5년이 지났다고? 헐, 우리 그러면 다시 멋지게 도둑질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딸 출세해야지.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정말 고생 끝이다. 뭐 하는 거야, 엄마? 동생, 나가자. 내가 오늘은 맛있는 거 쏠게. 엄마가 만든 이 꿀꿀이죽 같은 거, 그만 먹고 나가자. 나 지갑에 돈 좀 있거든.
이걸로 맛있는 거 먹자. 어? 내 지갑 어딨지? 여기다 뒀는데? 왜? 둘 다 장난치지 마. 내 지갑 어딨어? 야, 요루루, 네가 훔쳤지? 나 아니야. 어? 그러면 엄마가 훔쳤나? 뭐? 엄마가 그걸 왜 훔치니? 와, 진짜? 우리 집에는 도둑들밖에 없어서 믿을 사람이 없어. 아이, 됐어. 나 먼저 방에 갈게. 나도 내일 아빠 온다니까 빨리 자야겠네. 엄마, 그럼 나도 가볼게요. 그래, 그래, 올라가 봐. 우리 아들 돈이 아주 많네. 여보, 이제 예전처럼 우리 화려하게 훔쳐야죠. 빨리 와요. 여보, 나 다녀왔어. 여보, 다녀왔어? 아유, 잘생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걸 어째? 감옥에서 많이 힘들었죠? 자, 여기 앉아서 두부 먹어. 애들은? 애들은 학교 갔지. 그렇구나. 애들 잘 지내지? 잘 지내지, 그럼. 그런데 당신 닮아서 맨날 뭘 훔쳐오는 게 아주 당신이랑 똑 닮았어. 이 녀석들, 커서 아빠처럼 감옥 가려고 착종했구만. 그래도 아주 바람직한 자세야. 옛날에 리아 돌잔치 때 기억 안 나? 당신 친구 덕수가 그날 지갑이 사라졌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한참 모두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집에 왔는데 리아 기저귀 안에 당신 친구 덕수씨 지갑 나온 거 기억 안 나요? 아유, 그치, 기억나. 아유, 그랬었지. 그래, 그냥 태생부터 당신 닮아가지고 리아는 그냥 도둑놈이야. 어쨌든 감옥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부턴 잡히지 말고 저희 잘해봐요. 잘해볼 건데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 보안시설 기술도 뛰어나서 시스템이 울리면 5분이면 경찰들이 몰려온다고. 솔직히 애정 같지는 못할 거야.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잉씨 집안이 보통 집안이에요? 전통 깊은 대대손손 도둑 기술 물려받은 도둑놈들의 집안, 그 도둑놈들의 집안이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도둑질을 안 하고 살겠어. 봐봐, 당신은 그 손에 든 것부터 당신은 도둑질 없이 못 산다니까. 뭐? 이게 뭐야? 어? 내 지갑이 아닌데? 엄마가 주신 돈으로 빨리 분식집 가서 떡볶이 먹자. 나 노댕도 먹을 거야. 완전 신나.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가자. 야, 잘 찾아봐. 진짜 없어. 아이, 장난치지 말고. 없어. 아, 도둑 맞았나봐. 아, 기억났다. 그때 애들이랑 부딪힐 때 내가 순식간에 소매치기 했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훔쳐버린 거야. 그래, 그래도 어떻게 애들 지갑을 훔치냐? 역시 당신네 집안은 대대손손 사람도 아니야. 뭐 어쨌든 다음부턴 안 걸려서 감옥 안 가면 되죠. 여보, 어쨌든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여보, 이 지갑 내 거겠지? 다녀왔습니다. 당신은 진짜 도둑놈이야. 내 마음을 훔쳐버렸잖아, 이 바보. 만약에 수억짜리 다이어와 당신 둘 중 하나만 훔칠 수 있다면 난 당연히 당신만 훔칠 거야. 까르륵, 로맨티스트.
닭살. 어이,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어이, 아빠 드디어 나오셨군요. 그래, 아들 딸 안 본 사이에 많이 자랐구나. 그래, 그동안 공부는 많이 했고. 아휴, 아빠 저 엊그제 시험 봤는데 수학 100점 맞았어요. 야, 아빠가 네 성적에 관심이나 있겠냐? 그럼? 아빠는 그 공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이 아가 잘하는구나. 아빠가 감옥 들어가기 전 알려주었던 위조기술과 자물쇠 여는 법, 그리고 도둑놈 사이에서 베스트셀러인 사기꾼 심리학이라는 책도 달달이 외웠겠지? 에이, 물론이죠. 이제 교실 서랍에 있는 친구들 자물쇠란 자물쇠는 이제 다 풀 수 있어요. 저도 아빠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따라오시겠어요? 뭐야? 이 많은 책들과 이 교과서는? 리아야, 너 설마 공부해서 대학교에 갈 작정은 아니겠지? 그런 게 아니라, 리아야, 커서 나쁜 짓 많이 하고 멋진 도둑이 되어서 이 애비 마음 편하게 해다오. 우리 가족들은 너가 멋진 사기꾼이 되길 원해.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깟 대학교 가서 공부해서 얼마나 번다고. 따라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젠장, 믿고 있었다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런 종이들로 완벽하게 신분증을 위조하다니. 아빠가 말씀한 대로 열심히 사기치는 법을 공부한 결과 모든 걸 위조할 수 있게 되었죠. 역시 우리 아들 믿고 있었다. 여보, 애들이 당신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당신이 또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야. 그래요, 아빠. 저희가 함께 있으면 못 털 곳이 없더구요. 그래요, 아빠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항상 마트 음식만 털면서 버텨왔어요. 이제 진짜 돈을 털고 싶다고요. 저희 가족 이 지긋지긋한 낡은 아파트에서 다 같이 나가요. 한 번만 차름치면 저희 고생 끝이에요. 우리 아이들 많이 준비했구나. 아빠는 감동 먹었다.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실력이나 테스트해볼까? 오늘 밤 재밌는 곳을 한번 털어보자구나. 역시 아빠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도둑질을 계획하시다니. 역시 우리 아빠는 노답이라니까. 자, 긴 말 말고 따라와. 오늘 재밌는 곳을, 털 곳을 소개시켜줄 테니깐. 우리가 털 곳이 바로 저기 편의점이란다. 뭐야, 아빠 지금 장난해? 아, 저런 데가 돈이 돼봤자 얼마나 된다고. 아빠, 저희는 이런 작은 거 털려고 도둑 기술 배운 게 아니라고요. 여보, 여기가 확실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저런 곳은 너무 쉬워요. 노노노노노. 우리 가족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저기는 무려 24시간 편의점이야. 그래서 항상 24시간 가게 안에는 일하는 사람들과 손님이 항상 많은 곳이지. 그래서 우리 가족이 CCTV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훔쳐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저 편의점 저렇게 보이지만 저 편의점 점장님 이 동네에서 짠돌이로 유명해. 그래서 은행 수수료도 아까워서 몇 년째 금고에다가 돈을 모은다고 하더군. 그 금고가 바로 저 편의점 안에 있대. 엥, 아빠는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니까. 어쩔 수 없네. 내가 실력 발휘 좀 해서 아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겠어. 어쨌든 아빠가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한번 해보자꾸나. 내가 이미 해킹을 좀 해서. 자, 여기 봐봐. 어? 자, 여기가 바로 편의점 내부 도면이야. 자, 이걸로 파악해서 한번 훔쳐볼까? 그냥 저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자, 한번 모여보세요. 리아가 생각이 있는 모양이군. 뭔데?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합시다. 그래. 응. 작전 응. 실행.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오늘 알바하기로 한 학생인데요. 에? 우리는 알바 구한 적 없는데. 어? 아, 분명 알바 구한다고 했었는데. 학생이 다른 편의점 한 거 아니야? 어, 아니에요. 분명 이 편의점이 맞는데. 아, 사장님, 그러면 제가 돈이 진짜 급해서 그런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진짜 편의점 알바를 엄청 많이 해봐서 재고 정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 그래. 이번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긴 한데 그러면 정리 좀 해줄 수 있겠나? 아, 그럼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카운터 좀 봐주겠나? 창고방에 확인할 게 있어서. 아, 네 사장님 다녀오세요. 일단 엄마는 옥상에서 물자 창고 방으로 연결된 환풍구로 들어가서 금고방에 들어가 주세요. 금고방은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오늘 번 돈들을 여기에다가 넣어볼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혹시 모르니까 문을 더욱더 단단히 잠궈놔야 되겠어. 학생, 이제 물자 정리 좀 해줘. 카운터는 내가 볼게. 아, 네 사장님. 그리고 요루루가 자물쇠를 풀 줄 아니까 엄마가 금고방에서 요루루를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물쇠는 요루루가 푸는 거예요. 엄마, 있어? 자, 여기 금고 얼마나 걸릴까? 이 정도면 한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 리아랑 아빠가 시간을 잘 끌어줘야 될 텐데. 그리고 아빠랑 나는 시간을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금고를 털 때까지. 어서오세요.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사렴? 네 아빠. 뭐 살까? 리아야, 이때쯤에 쓰러지면 될 것 같아. 아들아!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 아들이 몸이 평소에 연약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기절한 모양이에요. 예?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침 다행이네요. 제가 응급처치를 할 줄 알아요. 아마도 호흡곤란이 와서 이런 겁니다. 잉어거부터 해볼게요. 잉공호흡이요? 네, 제가 입을 맞추고 인공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리아야, 빨리 인공호흡 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을 더 벌어야 되긴 하잖아. 그럼 인공호흡 해주세요. 저희 아들이 인공호흡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군요.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살려내야지.
큰일이에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빨리 인공호흡을. 일어나세요. 야. 아저씨 저 일어났어요. 빨리야, 시간 부족해서 쓰러져야지. 아저씨 빨리 인공호흡을. 또 이러잖아. 젠장 한 번 더. 아니 아직도 안 일어나? 한 번 더. 아저씨 저 진짜 일어났어요. 다행이군요. 그나저나 알바는 물자 정리를 맡겼는데 왜 이리 조용하지? 아저씨 저 갑자기 또 쓰러질 것 같아요. 잠시만요. 뭔가 창구가 수상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알바생은 물자 정리를 시켰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어? 뭐야? 알바생이 없잖아? 설마? 요리야 5분이라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아 조금만 더요. 빨리 됐다! 챙겨! 요리야 챙겨! 챙겨 설마. 뭐야 내 돈 다 어디 갔어? 내 돈! 아저씨 돈 잘 쓸게요. 안녕. 뭐야 당신 누구야? 그 알바는 어디 갔어? 도둑이야! 누가 신고 좀 해줘요. 도둑이들은 아까 그 손님들 어디 갔지? 설마 모두 같은 한패였던 거야? 야 진짜 우리 가족들 도둑놈들 닦구만. 완벽하게 훔치다니. 여보 진짜 돈이 엄청 많아. 이 정도라면 몇 달은 걱정 없이 살겠어. 아, 뭐 내 덕분이지 뭐. 내가 순식간에 금고를 풀어버렸잖아. 아이 장난하냐. 난 아저씨랑 뽀뽀도 했어. 이건 내 덕이지. 아빠 네 입술이 썩은 거 같아. 아빠 입술로 정화시켜줘. 어쨌든 우리 가족들 제법인걸.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돈도 훔치고 계획도 훌륭했어. 아 별거 아니죠. 근데 그 아저씨 인공호흡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빠 어쨌든 여보 봤지? 우리 실력 말이야. 이 정도면 진짜 크게 한탕 칠 수 있겠는데? 아 그래요 아빠. 우리 믿으라니까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가족 교훈 알지? 응. 걸리면 도둑놈, 안 걸리면 착한 놈이야. 절대 걸리지 말자! 허리야. 여보, 어디 아파? 오늘 거꾸로 매달려서 돈 훔치느라 삐끗했는지 허리가 아프네요. 여보, 오늘 고생했어. 단식 덕분에 오늘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그나저나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도둑질만 하고 살까요? 그치만 도둑질은 늘 짜릿하잖아. 스릴 있고 말이야. 난 당신하고 도둑질만 해도 배부르단 말이야. 여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도 점점 나이가 있고 애들도 이제 곧 대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도둑질을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보,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아는 담요 맞아? 미안. 하지만 언제까지나 한번 크게 훔쳐서 인생 역전한다고 이렇게 계속 숨어 살고 있잖아요. 당신, 왜 하필 감옥에 나온 날 편의점을 털었는지 알아? 글쎄요?
왜 많은 것들 중에서 편의점이었지? 기억 안 나? 20년 전 당신이 일하던 그 편의점. 내가 당신을 매일 보려고 그곳에 갔었잖아.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예쁘잖아. 이럴 때가 아니지. 오늘은 뭘 훔쳐 먹을까?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야, 알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네 근무 시간이면 물건이 몇 개 없어지냐고! 네가 다 훔쳐먹는 거 아니야? 네? 너 도둑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카운터에 돈도 얼마 없어진 거 같은데. 이건 너가 다 훔친 거지?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걸 확 그냥, 사정이 딱하고 안쓰러워서 그냥 알바 시켜줬더니 은인은 못 갚을 망정. 이게 사장한테 거짓말만 하고 물건 훔치고 돈을 훔쳐? 안 되겠다, 너 경찰 불러야겠어 이 도둑. 너 가만히 있어. 아, 저 진짜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알바생이 오해를 받잖아. 하,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어, 할배. 자, 여기 봐봐. 내가 물건 훔친 거야. 그리고 네 돈도 내가 훔쳤는데 야구르지요? 뭐? 저 녀석이? 너 뭐야? 이 도둑놈! 허이사! 응, 느리죠? 못 잡죠? 그러니까 왜 억울한 사람을 잡아다가 혼내? 내가 훔친 건데! 야, 알바! 못 잡죠? 112 신고해! 전화기가 없는데요? 못 잡죠? 이런 젠장... 그러면 저걸 그냥 저렇게 놓치라고? 혹시 그때 편의점 도둑? 아, 놀라지 마요. 신고할 마음은 없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저 때문에 오해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기! 잠깐만요. 저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네? 사실 당신이 그 시간에만 와서 물건을 훔치는 거 뻔히 알아도 모른 척 했어요. 왜요? 당신은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전 그냥 좀도둑일 뿐인데. 자, 여기. 어? 지금까지 제가 편의점에서 훔친 돈이에요. 제가 반을 나눠드릴게요. 네? 그럼 돈은 그쪽이 진짜 훔친 거라고요? 근데 왜 저한테 반을 줘요? 아, 뭐 어떻게 보면 편의점에서 저를 도와주셨으니 우린 공범이잖아요. 편의점 돈 제가 훔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쪽이 참 마음에 드는데 저랑 같이 도둑질 할래요? 네? 기억나지? 당신이 그때 나한테 고백했잖아. 기억나. 아, 부끄럽네. 편의점에서 당신한테 한눈에 반했었거든. 그래서 당신 도둑질도 숨겨줬던 거고.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당신이 도둑을 몰리는 줄 알고 구해줬는데 진짜 당신도 도둑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잖아.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구나. 우리가 처음에 같이 털었던 곳이 편의점이었구나. 그래서 당신이 교도소 나오자마자 편의점을 턴 거야? 그래 맞아. 교도소에서 당신 생각 많이 났었어. 그래서 나오자마자 첫 시작은 편의점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지. 당신은 진짜 로맨틱
악한 도둑놈이야. 이렇게 내 마음을 훔쳐? 내가 좀 더 로맨틱하긴 하지. 여보,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 편의점은 시작일 뿐이야. 이번엔 은행을 털 거거든. 은행? 아, 전에 은행 털다가 감옥 간 거잖아.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 이번 은행만 딱 털고 이제 도둑질은 그만하자. 그리고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는 거야.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난 항상 당신이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으니까. 여보, 믿어줘서 고마워. 당신 노후에는 사모님 소리 들어야지. 사랑해 여봉. 나도요. 여봉. 얘들아, 좋은 아침이구나.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잘 들으렴. 네? 자, 얘들아,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털 은행의 내부 구조란다. 아빠가 전에 혼자 돈을 훔치다가 잡혔던 곳이지. 역시 아빠야. 전단에 편의점을 털어놓고 바로 잡혔던 은행을 털려고 한다고? 에휴, 아빠는 노답이야. 아유, 뭐 잡혔던 은행을 또 털어요. 그리고 얘들아, 이번에 은행 털이가 성공한다면 이제 우리 가족은 도둑에서 은퇴할 거란다. 네? 에? 아, 하지만 이 기술들을 배우려고 몇 년을 노력했는걸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이 은행만 돈다면 평생 먹고 놀 돈이 우리에게 있는데 또 도둑질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너네들은 나처럼 감옥에 가면 안 되잖니. 그래, 아빠는 이제부턴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기로 약속하셨단다. 어, 아빠... 아빠, 믿고 있었다고 주행장! 아빠, 그런데 질문 있어요. 은행에 몇천억이 있다고 치면 그 많은 걸 저희가 어떻게 훔치죠? 저희 네 명이서 옮기는 건 불가능해요. 너무 많은 돈이라고요. 미아야, 아빠는 다 생각이 있단다. 예전에 내가 은행을 들려다가 금고와까지 간 적이 있었지. 그곳에서 경찰들에게 잡혔지만 말이야. 하지만 아빠는 봤어. 정말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누가 봐도 수천억이 될 것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였어. 이번엔 돈을 더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훔친다. 왜? 역시 엄마의 마음을 훔친 궤도루팡 아빠야. 역시 한 수위 더 멀리 내다보시는구나. 나도 커서 아빠같이 더럽고 추잡한 멋진 도둑이 될 거야. 아이, 오빠, 지금도 충분히 더럽고 추하게 생겼어. 뭐래? 어쨌든 애들아,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아빠는 한 번 감옥에 다녀와서 이번에 또 걸리면 아빠는 평생 감옥에 속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한 번 하면 안 돼. 알겠지? 어쨌든 난 너희들을 믿는다. 우리 가족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이 마지막 무대야. 화이팅! 얘들아, 여기가 우리가 털 은행이란다. 어이, 아빠, 여기 너무 철통보안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무서운데. 여보, 여길 우리가 털 수 있을까요? 나만 믿어, 우리 가족들. 우리가 정말 이 은행을 털 수 있을까요, 여보? 힘들겠지만 노력해봐야지, 여보.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가서 털고 올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들? 리아야, 무슨 소리야? 혼자서 터는 건 무리야, 무리. 엄마, 아빠는 여기서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혼자 멋지게 털고 올 테니까요. 리아야, 혼자서는 위험해. 여보, 가만히 있어봐.
니아도 다 생각이 있는 게 분명해. 털털털털. 어. 털털털털. 어. 털털털털. 어. 어. 엄마 아빠. 은행에 묻은 먼지를 털고 왔습니다. 아들 믿고 있었다. 멋지게 털고 오다니. 젠장. 야, 재밌냐? 진짜 아빠랑 오빠는 정말 노잼이야, 노잼. 아, 여보, 이제 장난치지 말고 일단 우리한테 계획을 알려줘야죠. 일단 도둑질을 하기 전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일단 내부에 들어가서 조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자. 역시 아빠야. 저렇게 도둑질할 머리로 공부를 하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도둑놈이 되진 않았을 텐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쫑알거려? 빨리 들어가자. 일단 우리 가족들 태연하게 손님인 척해, 손님인 척. 아, 여보, 근데 주위에 경비원이 쭉 걸렸어요. 아, 그리고 무슨 은행에 이렇게 CCTV가 많아? 내가 옛날에 왔을 때보다 훨씬 보안이 철저해졌군. 근데 금고로 가는 문은 어디죠? 내가 볼 땐 저쪽 같은데?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저쪽에 있는 거 보니까 저기에 금고가 있는 것 같아. 아이, 근데 저길 어떻게 들어가요? 직원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의심되니까 앉아, 앉아. 태연하게, 태연하게. 잠깐만. 어? 여보, 봤어? 아, 아주 손쉽게 지나가는 걸? 다시 벌반 고객님. 네. 뭐 하는 거야? 아, 글쎄. 오, 예, 아, 예, 아, 예, 저, 아, 예, 그걸로 할게. 아, 아, 예, 아, 아, 아. 리아야, 너 뭐 하다 온 거야? 들키면 어쩌려 그래? 아, 제가 적금 통장이 없어서요. 온 김에 하나 만들었죠. 나중에 부자 될 건데 통장 만들어서 꼬박꼬박 적금 넣어야 돼요. 아, 그걸 왜 지금 만들어? 에이, 적으면 좋은 거야. 여보, 여보. 아무래도 경비원들 눈치가 우리를 수상하는 게 수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나가죠. 일단 후퇴. 최대한 안 수상하게 흩어져. 안 수상하게. 누가 봐도 수상해. 리아 가자. 총까지 들었어. 누가 봐도 수상해. 어쨌든 빨리 집으로 가자. 자, 일단 모두들 은행 내부를 다 봐서 알겠지만 CCTV와 경계가 엄청 사모한 곳이야. 아마 경비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아마 없을걸? 그러면 어쩌면 좋죠? 그냥 포기할까요? 그럴 순 없지. 다 나에게 생각이 있어. 뭔데 아빠? 쉽지. 금고를 열고 돈을 훔치면 되는 거잖아. 아빠, 그걸 누가 몰라요? 짜잔. 오? 아, 이건 아까 은행에서 경비원 호주머니에 있는 출입증을 내가 훔쳤어. 오? 일단 이 카드를 청소부 출입증으로 위조해 주었으면 좋겠어, 리아야. 일단 알겠어요. 제가 한번 위조해 볼게요. 자, 그리고 모두들 모여봐. 진짜 작전을 설명해 줄 테니까. 모여. 뭐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 호호 호호. 리아야, 아빠가 준비하랬던 위조된 출입증은 준비되어 있겠지?
물론이죠 아빠. 제가 요리랑 아빠 거 두 개 다 준비했다고요. 완벽하고만. 완전 똑같이 잘 만들었어. 헤,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닌걸요. 요리야 챙겨 출입증. 여보. 어쨌든 잘 부탁해. 리아야 잘 부탁한다. 저만 믿으세요. 자 이제 진짜 작전 실행이야. 출발해. 리아가 은행 시스템을 해킹해서 CCTV로 경비원과 은행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우리에게 헤드폰을 알려줄 거야. 좋았어. 한번 해킹을 시작해볼까. 좋았어. 그동안 당신은 여권문을 통해서만 은행의 옥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권문을 통해 옥상에 올라가 은행에 잠입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옥상에 도착했으면 은행의 화풍구로 안으로 들어가 잠입하도록 해. 그리고 같은 시간 나와 요루루는 리아가 만든 위조 출입증으로 청소부로 위장해서 은행의 내부로 잠입하는 거야. 아이 청소하러 왔어요. 여기도 닦고 여기도 닦고. 닦아 닦아. 안녕하세요.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 물론 있죠. 여기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많아요. 그리고 같은 시간 나와 요루루는 리아가 만든 위조 출입증으로 청소부로 위장해서 은행의 내부로 잠입하는 거야. 아이 청소하러 왔어요. 여기도 닦고 여기도 닦고. 닦아 닦아. 안녕하세요.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 물론 있죠. 여기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아요. 아마 내 계획대로라면 점심시간이라 경비원은 한 명밖에 없을 거야. 아 배고프구만. 아 나 먼저 밥 먹고 오겠네. 뭘 때 메루나. 우린가 안 보니까 맛있는 건 내가 다 먹을 거야. 뭘 때 메루나. 그 시간에 맞춰 당신이 CCTV실 경비원을 제압한 후 리아가 만든 바이러스 USB를 꽂는다면 모든 시스템이 마비될 거야. 누구십니까?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 여보, CCTV를 마비시켰어. 응, 잘했어. CCTV가 마비되면 요루루는 은행 점장실에 들어가서 작은 금고 안에 있는 열쇠를 훔쳐 그 열쇠가 있어야 은행 금고 열 때 보안 시스템을 울리지 않고 금고를 열 수 있거든. 요루야. 딸, 아빠가 망보고 있을 테니까 빨리 들어가서 훔쳐야 된다. 들려? 나 점장실에 들어왔어. 어, 들려. 점장이 자고 있는데 깨면 어떡하지? 에이, 그건 걱정하지 마. 아빠 말대로 전날에 은행
점장에게 고급 술을 선물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리아야, 은행 지점장은 점심시간마다 혼자 지점실에서 혼자 술 한 잔씩 마시고 한단다. 리아, 네가 은행 지점장에게 세상에서 제일 독하다는 이 양주를 선물하렴. 한 잔만 마셔도 정신 못 차리고 쓰러질걸? 지점장님 아니세요? 에? 맞는데? 누구세요? 아이, 누구긴요. 여기 RY 은행에서 항상 잘 쓰고 있는 고객입니다. 아이, 제 돈을 항상 잘 보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점장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아이, 드릴 건 없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양주인데 나중에 심심할 때 한 잔씩 하세요. 제 선물입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뭘 별걸요. 저희는 이제 간부잖아요. 그럼 이만. 아유, 조심히 가십시오. 그 독한 술을 마셨으니 절대 못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해. 아빠야, 믿고 있었다고 젠장. 열쇠다. 엄마. 딸, 그 열쇠를 엄마한테 줘. 여기요. 이제부터는 위험하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먼저 은행 밖으로 나가 있어. 네, 엄마. 엄마도 몸조심해요. 걱정 마, 딸. 아빠, 큰일 났어요. 아빠 쪽으로 경비원들이 가고 있어요. 뭐? 요루는 아직인가? 어쩔 수 없지. 어이, 당신 뭐야? 아, 저 여기 청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청소 구간이니까 다른 곳 가서 해라.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요. 얼른 가. 이러면 요루루가 들킬 텐데 어쩔 수 없다. 다행이야.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잖아. 어때? 잘 돼가고 있어? 아빠는 역시 천재야.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 다행이다. 이제 우리 진짜 부자야. 그럼 그럼. 둘 다 꼼짝 마. 그리고 손 들어. 너희들 며칠 전부터 수상하다 했는데 도둑들이었구나. 여보, 열쇠는 준비되었겠지? 당연하지. 여기. 차곡. 뭐야? 이런 젠장. 보안 시스템이 울리는 레이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늘 신하니까 레이저를 피해서 반대편까지 가볼게. 역시 당신만 믿을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응. 여보, 조심해. 여보, 다음은 끝장이야. 여보! 거의 다 왔어! 여보, 이제 우린 부자야!
여보, 아무래도 보안 시스템에 올린 것 같아. 아이, 빨리 다이아몬드를 챙기고 빨리 여기서 도망치자. 자,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할 테니까 뒤로 물러나 있어. 이쪽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은 아무도 모를 거야. 헛! 오빠, 다 들켰어. 여보, 이럴 수가? 우리 완벽한 작전이. 너희들을 절도죄로 긴급 체포한다. 망해. 망했다. 하유. 나도 평범한 다른 여자애들처럼 대학교 가서 멋진 오빠들과 연애도 하고 싶었는데. 에휴, 난 감옥에 가게 되는구나. 돈 많이 모아서 이쁜 누나랑 알콩달콩 사귀면서 원하는 거 다 사주는 게 내 꿈이었는데 내 청춘은 이렇게 감옥에서 썩는구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보, 당신 어떡해. 당신 이번에도 감옥 가면 당신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다 모여봐. 내가 몰래 이야기해 줄 게 있으니까. 응? 이쪽으로. 아빠가 감옥을 몇 번 많이 가봐서 알아. 형사가 와서 우리한테 취조할 텐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절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고 잡아떼고 말해. 알겠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알겠지? 오! 역시 감옥을 한번 갔다 온 아빠 믿고 있었다고. 그래, 아빠 말대로 나 절대 말 안 할 거야. 그래 그래. 야, 도둑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당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취조할 겁니다. 일단 잉여맨 씨부터 따라오도록 하세요. 여보, 차라고 와. 나만 믿어. 일단 취조실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 검사하겠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세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누가 봐도 주머니에 가득 차 보이는데 꺼내 놓으시죠. 네. 일단 이거랑요. 그리고 이거. 은행에서 훔친 돈밖에 없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네네. 더 있잖아. 꺼내. 방금 그 형사님 그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 여기 제가 방금 슬쩍했거든요. 이것도. 아. 더 있잖아. 아, 더 있어, 더 있어. 이거 다이아몬드 은행에서 훔친 거. 경찰에서 어? 은행 검사하는데 사라졌다고 했더라고. 한참 찾았는데 역시 당신 주머니 있었구만. 눈치가 빠르시네. 어쨌든 저 취조실 들어가 봐도 되죠? 네. 잉여맨 씨, 전에 은행을 털려다가 잡힌 기록이 있네요. 이거 상습범이구만. 아, 네, 맞습니다. 감옥에 나오자마자 은행 범죄를 계획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가족들은 잉여맨 씨가 시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 계획하고 제가 시켰어요. 가족들은 하기 싫다고 했는데 제가 큰돈 벌겠다고 가족들을 억지로
강요했죠. 도둑질을 하자고요. 그런데 전에 은행 강도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게 했던데, 요거 이 위조된 신분증은 누가 만들었나요? 당신은 이런 거 만들 줄 모르잖아. 그건 리아가 아니에요. 제가 다 만든 겁니다. 그 위조한 거. 그렇군요. 본인이 다 만드셨구나. 어쨌든 저희 가족들은 죄가 없어요. 제가 강요한 거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와 계세요. 제가 남편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은행에 제가 먼저 털자고, 못된 제가 아이들한테 억지로 다 시킨 거라고요. 아,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담미호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다 하셨다면서요? 네? 이미 앞에 취조한 잉여맨 씨가 담미호 씨가 아이들을 강제로 도둑질 시키고 뭐 은행털 계획까지 만드셨다면서요? 그 애가 그래요? 예예. 이 사람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그 아까 제가 잉여맨 씨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처벌을 약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다 술술 말하던걸요. 리아는 뭐 신분증을 위조했다면서요? 이 사람이 가족을 빼고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해? 아우, 진정하세요. 많이 화가 나신 모양인데, 뭐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면 아이들만큼은 처벌을 약하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정말요? 아이, 물론이죠. 아저씨,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근데 이미 엄마 아빠가 니들 비밀을 다 말했는데 어쩌지? 너 어렸을 때부터 자물쇠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푼다면서. 그래서 친구들 사물하면서 물건도 훔치고, 그지? 뭐야, 누가 말했어요? 그건 뭐 이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또 이번엔 은행 점장방에 가서 금고도 풀고, 그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가? 엄마 아빠가 말했다니까. 너도 뭐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할 말 없니? 저도 할 말 많죠. 제가 이렇게 도둑이 된 건 다 아빠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자물쇠 푸는 법을 알려주시고, 5살 때 다른 아빠들은 다 평범하게 놀아주시는데, 저희 아빠는 소매치기 놀이, 경찰과 도둑놀이, 이상한 건 저한테 다 알려줬다고요. 저 진짜 억울해요. 자, 리아씨, 여기에 왜 온 줄 아시죠? 어? 글쎄요. 당신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하고 은행에서 잡혀오셨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 가족들이랑 뭘 하셨나요? 그냥 저희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어 따라갔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은행 금고를 털려고 했던 계획은 몰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는 전혀 몰랐어요. 뭐 그러면 가족들이랑은 뭐 평소에 안 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형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가족들이랑 깊은 관계가 아니라서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평소에 가족들이 도둑질하니까 저는 말렸죠. 그래서 제가 가족들이랑 연을 끊으려고 했다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CCTV 해킹도 하고 위조된 이 신분증도 만드신 게 바로 우리 김리아 씨라고 하더라고요. 위조죄는 최소 징역 10년인 건 아시죠? 당신 큰일 난 거야. 진짜 아빠가 그래요? 그걸 왜 말했지? 뭐, 택 아빠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배신감 드시나봐요? 에이 아니요 아니요 배신감이라뇨.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닌걸요. 이름만 아빠지 저는 평소에 아빠한테 야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리아씨는 지금 이번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모른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빠처럼 다른 가족들이 김리아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된다면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걸 후회하실 겁니다. 왜? 뭐야? 말하지 말자면서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그래서 리아 씨한테만 아주 좋은 제안을 할까 하는데 여기서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리아 씨만 처벌을 약하게 해드릴게요. 뭐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역사님, 저는 그래도 가족들을 팔지 않아요. 저희 가족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편의점 털이, 은행 털이 모두 제가 설계하고 주도한 범죄입니다. 처벌하실 거면 저한테 해주세요. 안타깝군요. 하지만 자, 평소에 먹성이 아주 남다르다고 하시던데 이래도 말 안 할래요? 아빠가 은행을 털자고 했고 엄마는 환풍구를 통해 무단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분증을 위조해서 몰래 침입을 도와주고 은행 CCTV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르르는 금고키를 훔쳐 금고문을 열게 도와주었고 엄마는 다이아몬드를 훔치려고 한 아주 악질범입니다. 다 적으셨네요. 네,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마저 먹으시고 여기에다가 지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오, 지장이요? 네. 오?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죄야! 상습강도죄 등의 죄를 적용! 잉여맨 가족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이건 말이 다르잖아! 으이, 다불면 처벌 풀어준다면서! 아빠가 말했지, 어? 우리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 가정이면서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해! 난 진짜 아니야! 억울하다고! 난 말한 적 없어! 내가 다 했다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 그렇다면 그 형사놈이 그 사람이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네 못된 형사! 우리 완전히 속은 거야. 처벌을 줄여준다 해놓고 우리 모두 징역 20년이잖아요. 내가 지금 18살이니까 20년 후면 38살? 감옥에서 나가면 나 아줌마인 거야? 걱정 마. 너 지금 얼굴도 굉장히 아줌마같이 생겼어. 예! 우주 누나! 넌 독방 가고 싶어? 죄송합니다. 조용히 시킬게요. 어쨌든 우리가 다 속아서 여기 온 거잖아. 그리고 서로 못 믿는 것도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 저는 제가 감옥에 있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젊잖아요. 이런 곳에서 애들 인생 망친 것 같았어. 엄마로서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애들아 정말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내가 좋아서 시작한 도둑질인데 뭐해. 엄마 잘못 아니야. 얘들아, 니네 잘못 아니다. 아빠가 너네한테 도둑질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 잘못이야. 답답해. 그러게요. 벌써 여기서 20일째네요.
20일? 여기에 20년 있어야 하니까 아직 19년하고 345일 남았네? 아빠, 엄마, 요루루.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달게 받아야지. 특히 우리 가족들은 은행을 털려고 했던 흉악 범죄자잖아. 우리 때문에 은행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법. 이 정도면 약한 벌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밥 주고 재워주는 교도관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냔 말이야. 아이, 우리 가족들 반성은 안 하고. 우리 아들 감옥에 있는 동안 절 많이 들었네. 교도관 아저씨들, 저 집에 보내주세요. 여기 너무 답답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반성문 100장 쓸 테니 집에 보내주세요. 중요해? 이걸 확 그냥! 에휴. 그럼 그렇지. 자, 자, 줄 서고 앞으로 갑시다. 핫 둘. 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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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반찬은 당근죽입니다. 저기 교도관님, 어제는 감자죽이었잖아요. 에? 먹기 싫으면 먹지 말든가! 아니에요, 나 진짜 당근죽에 미쳤어요. 아유, 당근죽이 맛있겠네. 이야, 맛있겠다, 당근죽. 얘들아, 맛있게 먹자. 당근죽. 리아야, 많이 맛없지? 그럴 땐 이게 얼큰한 차도박이가 들어간 된장찌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진짜 그런 맛이 날지도 몰라. 그래요? 이건 된장찌개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이제 한번 먹어볼게. 뭐야? 그래도 당근죽이야. 어우, 엄마 요리 같아. 리아야, 내 요리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어. 엄마,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저희 탈옥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딸? 무슨 수로 타러 그래? 저렇게 경비가 사모한데. 저에게 다 생각이 있어요. 제가 심심해서 방을 살펴보는데 구린 뒤에 흙이 있더라고요. 이걸 아까 우리 식사 시간에 받은 숟가락으로 파고 나가면 언젠간 탈옥할 수 있을 거예요. 부에? 얘, 멍청이냐? 그 조그마한 숟가락으로 어느 세월에 파? 그리고 파 흙들은 어디다가 두게? 그건 흙을 옷 주머니에 넣고 야외 활동 시간에 몰래 버리면 되지. 푸헤헤헤. 내가 볼 땐 손가락으로 파면 한 30년은 지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숨 쉬고 있는 게 더 빨리 탈옥하겠다, 이 뻥청아. 아이, 그럼 오빠는 나보다 더 좋은 생각 있어? 나 천재 곰탱이 김리아야. 내가 없을 것 같아. 이미 다 생각해둔 상태라고. 어? 역시 우리 아들 다 생각이 있구나. 따라옵니다. 핫 둘. 핫 둘. 핫 둘. 둘 둘. 둘 둘. 자, 지금은 야외 활동 시간입니다. 두 시간 동안 자유 시간. 네. 아, 자유다. 아, 좋다. 리아야? 너 아까 다 생각 있다며? 아빠, 저기 보이죠? 여기 감옥 경계탑 꼭대기로 올라가면 건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입고 날아오르면 탈옥할 수 있으셈. 리아야,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아, 위험하긴. 아니,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에! 저기 적금아, 잡아! 탈옥을 시도한다!
바보. 비켜라 비켜. 여기 있다. 우후, 다 비켜. 내가 이제 탈옥할 것임. 우후, 예후. 난 이제 차이의 몸이야.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다고. 예후. 야 그러지. 유도탈 미사일 장전 완료. 우후. 발사 준비. 발사. 리아야, 왔니? 많이 다쳤어? 그건 아니지만 아파요. 영 좋지 못한 곳을 다친 것 같아요. 그래. 도대체 거기가 어디야? 여보, 남자만의 고통을 알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무식하게 탈옥을 하면 어떡해. 엄마 호의 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 호호. 아빠, 내가 하루 종일 파니까 이제 다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딸, 그런 걸로 어느 세월에 탈옥하겠니? 아니, 이게 제일 안전하고 빨리 아빠. 내가 볼 땐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단다. 저기 교도관님. 네? 제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혹시 녹색 사인펜 하나만 구해줄 수 있나요? 응, 안 돼. 왜 그러실까? 아, 그게 없어서 그런가? 자, 교도관님, 이거 몰래 받으세요. 이거. 예? 요거요. 알겠다. 좀만 기다려. 아, 네.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어. 야, 여기 사인펜 절대 내가 줬다고 그러지 마. 아, 네. 아, 절대 수상하고 안 하고 저는 그림 그리고 싶어서요. 큰 초록색 나무를 그릴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야, 자네들 관리도 좀 잘하고, 어? 얌전히 좀 지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많이 아프니. 사인펜으로 탈옥하실게요. 아빠도 참, 그런 걸로 어떻게 탈옥을 해요? 여보,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다 나한테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얌전히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지내고 있어. 자, 내 계획대로 한번 해볼까? 일단 사인펜을 여기다 두고.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죽어. 당근 죽을 잘못 먹었나. 저기 교도관님. 무슨 일이야? 당근 죽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당장 의료실로 데려가야 되겠어. 따라와. 아이고 감옥밥이 별로라서 그런가. 배가 많이 아프네요. 가벼운 배탈인 것 같으니 약 처방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옥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진료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세요, 의사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뭘요? 어쨌든 이거 약 잘 먹겠습니다.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네.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여보, 나 다녀왔어. 응? 이거 봐봐, 이거. 내가 이걸 훔쳐왔다고. 아니, 그걸 어쩌게요? 그러니까 이 사인펜을 이용해서 죄수복을 염색시킬 거야. 그리고 옷에 이 출입증을 붙이면 누가 봐도 의사 같지 않겠어? 당신은 천재야.
이거 넣고 사인펜 넣고 염색이 잘 되는구만. 누가 봐도 의사복 같잖아. 자, 이제 세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겠는걸? 잠깐만, 아빠 그 옷은 뭐야? 쉿쉿쉿쉿 빨리 내 앞에서 내 앞에. 예, 식사 시간이다. 다 나와. 아이고 교도관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료 끝나셨나봐요. 아 이제 일 끝났으니까 집에 들어가 봐야죠. 아유 네네네 아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고 이거 환자가 많아서 이거. 여보 내가 나가서 탈출 방법을 생각해볼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아이고 오늘 진료도 정말 힘들었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고생이 많으세요. 아이고 가볼까. 저기요! 아이, 망했다. 아, 네! 아이, 지금 137번 죄수가 긴급 상황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의사 선생님! 그래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대요? 일단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빨리. 이분이신가요? 네, 이분입니다. 의사 선생님, 아무래도 맹장이 터진 것 같아요. 네, 수술 좀 부탁드립니다. 맹장이요? 이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죠. 제가 그거 참 좋아하고 전문가인데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메스가 없어서 수술은 못하겠네. 다음에 오겠습니다. 에이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챙겨왔죠. 그래서 나이스. 아이 메스가 여기 있네. 그러면 수술을 진행해야죠. 자 이렇게 칼을 잡고 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팔이 많이 떨리는데요. 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수 죽겠어요. 뜸들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고요. 아 네 손이 많이 떨리네. 어떡하지? 이거 여기 맹장환자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당신은 어제 나한테 질려봤던 456번 죄수 있냐면? 뭐요? 456번 죄수? 이 녀석이 감히 위장을 해서 탈옥을 하려고 해? 들켰당. 넌 20일 동안 통방이야! 나의 완벽한 계획이 들똥나버리다니. 안 돼! 아빠도 그 소리 저는 곧 독방에 갇혔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니까. 응? 요르르 그런 방법으로는 너무 오래 걸려. 이번엔 엄마가 탈옥해 볼게. 엄마가 밥 먹는 곳에 환풍구가 있더라고.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 출구도 있을 거야. 그런데 환풍구를 어떻게 올라가려고? 다 생각이 있지. 여긴 이렇게 묶고. 자, 완성이다. 감옥 안에 있는 이불과 죄수복을 엮어 만든 밧줄이야. 이걸로 순식간에 엮은 뒤 환풍구로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교도관 눈을 피해서 올라가죠? 그건 다 생각이 있지. 여보, 나야. 내일 식사 시간에 몰래 탈옥하려고 하니 당신이 식사 시간에 교도관의 시선을 끌어줘. 식사 시간이다.
제가 지금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한 숟갈만 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도관님? 그게 무슨 소리야? 밥을 먹여달라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녀석 잘 걸렸다. 댕댕이 교도관님, 독방에 갇힌 유민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 큰일이네. 빨리 지원 가자고. 됐다. 얘들아, 엄마가 먼저 나가서 니네들도 탈옥할 수 있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 환풍구만 퇴출하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들켰다. 흉악한 가족인 익녀맨 가족들은 은행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어 형량 20년을 받아 익녀 감옥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반성하지 않고 탈옥을 시도, 교도관을 속이고 감옥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로 익녀맨 가족 모두에게 최고 형벌인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최고 형벌인 사형이라니, 내가 죽는다니. 착하게 좀 살걸. 이거 망했다고. 망했다고. 후회돼, 후회된다고. 엄마, 아빠, 뭘 울고 있어? 내가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답했어. 가자. 뭘? 답했다고. 따라와. 설마 답했다고? 어? 야, 이걸 언제 답한 거야? 우린 이제 자유야. 아니, 불이다. 봐봐, 내가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